오늘 국회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탄핵 소추안이 있었죠. 주영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호영의 호소는 누구에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반대 179표 정확히 나왔고요. 찬성 109표. 저는 웃긴 게 재석 의원이 292명이에요. 재석 의원이 292명인데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올릴 때 110명이 찬성을 해요. 110명이 탄핵 소추안을 같이 이렇게 써갖고 올렸습니다. 의원들이 110명이 서명했는데 한 명은 어디 간겨? 어디 갔지 한 명은? 오히려 민주당은 단한 명의 이탈표도 없고 찬성 109표. 서명은 110명이 했는데 찬성은 109표다. 누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렇게 뭐 동참해 달라 그러더니 179표 반대 정확히 나왔고요. 무효 뭐 이거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요. 저는 국회에서 하는 투표는 전부 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 활동 왜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공개를 못 합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개혁 법안, 국회 개혁, 저도 이게 국회 개혁안의 하나 중에 모든 국회에서의 투표는 기명 투표로 한다. 제가 여러분들 검찰개혁보다 더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언론개혁. 언론개혁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국회개혁이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민주당에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국회개혁 시켜야 돼요. 지네가 법을 만드니까 절대 국회개혁을 못 해요. 응? 국회개혁을 못 해요. 국회의원들 출퇴근 도장 찍게 하고, 어? 국회 보좌관 수 줄이게 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국회의원도 힘든 직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힘든 직업이 되면 될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대우받고, 적당히 때워도 돈 나오고,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상 저런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검찰개혁 힘들 것 같죠? 언론개혁 더 힘든 것 같죠? 진짜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집단은 국회입니다. 그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장 거대 정당으로 있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말 앞장서게끔 해주고, 나중에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들이 국회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국회만 개혁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추미애 장관, 저는 요즘 되게 항복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으로 가지만 겸직은 가능하죠. 근데 장관보다 국회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장관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의 장관은 뭐가 가장 그립냐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탄핵안 미래통합당이 올려줄 때 내가 추미애였으면 땡큐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해야 본전이에요. 정부의 국무위원들은요, 일 열심히 해야 본전입니다. 근데 저렇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저렇게 탄핵한다 계속 추미애를 걸고 넣어주면 정치인 5선 출신의 추미애는 땡큐죠.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인들은 등치가 커지는 법이에요. 그쵸?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은요, 혹독하게 때릴수록 그 정치인은 거물이 돼 있어요. 그게 누구다? 조국입니다. 조국의 명예 회복은 반드시 국민들이 그 대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맞은 만큼 조국은 국민들이
더 많이 조국을 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조국이 100대 맞으면 100명의 지지자가 1000만 명의 지지자가 생긴다 그러면 조국이 저토록 가족이 두드려 맞을 때는요. 더 많은 지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로 늘 실수를 합니다. 정치를 안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본인들이 때려갖고 거물로 키워줘요. 조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갖고 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국의 명예회복은 정치권에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시켜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지가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갖고 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줄 잘 서고 잘 보이고 스펙 좋고 그러다 보면 인재 영입이나 뭐 한 자리 국회의원까지는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 위에 올라가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불러내야 됩니다. 조국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이 조국을 부를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국민들도 조국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으니까. 꼭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정치인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무리수를 두어갖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요 본인의 어떤 개파나 정치적인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는 있을 수 있겠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참을 줄 알고 인성이 가득한 대통령을 이미 그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발벗고 있어요. 민주당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의 눈높이를 몰라요. 제가 보면 이미 민주당의 지금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눈높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은 소리가 나오죠. 누가 되든 그냥 민주당 지지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냐? 아니에요. 성에 안 찬다는 뜻이에요. 제가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흐름을 가장 잘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민다는 얘기를 하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이 사람을 꼭 대야 된다는 문재인과 비슷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주고 같이 밀어줄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러내면 반드시 불러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우리 정당의 지지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민주당 후보는 밀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지층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왜 더 하셔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강해야지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 맞지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는 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안정되죠. 과거 미래통합당과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의석수를 보면서 천불났던 건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180석을 줬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꼈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면 민주당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게. 민주당만 모르는 지지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지지자들이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왜 민주당을 찍었겠어요? 대통령 지켜달라고 찍은 거예요. 왜? 국민들이 할수 있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40%가 고정 지지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절대 4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안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통령 잘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무슨 위기에 처할까봐 온몸을 던져서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정책 솔직히 얘기합시다. 검찰개혁 정치권이 나섰어요? 민주당이 나섰어요? 지금 검찰을 제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칠까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간 게 바로 검찰개혁이에요. 미리 대통령에게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대통령보다 먼저 총알을 맞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던 게 바로 국민입니다. 과거와 다르죠. 과거에는 대통령 잘하라고 뒤에서 박수치는 국민들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검찰개혁 이번에 안 하면 또다시 제2의 노무현이 될까봐 국민들이 그 여름부터 겨울까지 나갔던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더 잘해 주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해주고 당파 싸움이니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버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 누구조라고 서울시와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내야죠. 이런 것도 하나 정리 못하는 민주당은 그러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 추위에 떨게 하면서 광화문에 직결시키고도 홍준표라는 대통령 후보를 뻔뻔하게 내요. 내야죠.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더 이상 민주당에게는 서울시장 자리를 줄수 없다라고 하면 표로 심판받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본인들의 인기를 위해서, 본인들의 발언을 위해서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떠들 문제가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당원에게 물어보면 돼요.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정당은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이 주권 주인인 민주당에서는 당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본인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요. 소모전이에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 좋으라고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천만 시민, 서울 시민들이 무슨 죄예요? 말도 안 되죠? 왜 일부 몇몇 정치인들이 천만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에서 민주당이 인심을 잃었으면 투표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예요. 무조건 후보 내야죠? 왜안 냅니까? 부산 시민들이 무슨 그큰 잘못을 했다고?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부산, 서울 후보에 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당원에게 묻겠습니다. 끝. 안 그렇습니까? 논쟁거리도 아니야. 당원에게 묻겠습니다. 끝. 그리고 지금 제 방송 한 7천 명 보고 계시는데 지금 7천 명 보고 계시는데
귀찮으셔도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시면 민주당 가입하세요. 말만 민주당 지지하지 마시고 민주당 가입하세요. 지금 민주당 가입해야지 내년 서울시장에 정말 좋은 후보에 여러분들이 권리당원 투표권이 생겨요. 이해가십니까? 적어도 8월달 안에 가입해야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하면 딱 6개월이 돼요. 온라인으로 금방 가입해요. 매달 1,000원씩 6개월만 내면 권리당원이 돼요. 그래야만 서울시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귀찮아도 당원 가입하지. 일반 당원 투표권 없나요? 일반 당원 투표권이 있는데 이왕이면 1,000원씩 6번 아니면 2,000원씩 6번 내가 12,000원 6개월 지내고 권리당원을 행사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나마 권리당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응? 왜 못해요? 귀찮아도 꼭 해주세요. 응? 1,000원씩 6번 내면 되는 걸 뭐 일반 당원은 안 되나요? 권리 당원 하세요. 하시면 되죠. 응? 귀찮아도 가입해 주는 게 입만 방송 보고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지자가 되세요. 네? 꼭 민주당에 전화 걸어서 제 당원이 일반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체가 안 됐거나 왜 그러면 더불어 시민당에 있다가 더불어 민주당으로 합류하신 분들은 자동이체 계좌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반드시 귀찮아도 한 번씩 확인하세요. 에? 그게 바로 민주당 지키고 대통령 지키는 거예요. 응? 일시불도 되나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귀찮아도 민주당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어? 본인들 돈 1,000원에 정말 큰 권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8월달 안에 하셔야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선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힘있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추미애 장관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조금 좀 목소리 톤이 높아서 특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불편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턴 과정이니까. 아마 제가 얘기할 때 오히려, 호소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고, 예. 추미애 장관 얘기, 그리고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만, 예,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